안녕하세요. 블라인드 마스터 오블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스마트 홈 IoT 시리즈로 스마트 램프, 스마트 플러그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IoT 하우스의 끝판왕, 스마트 홈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동계올림픽이라고 불리면서 IoT 하우스를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스마트 온도 조절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IoT 하우스에서 무슨 전기도 아니고 가전제품도 아니고 온도 조절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이걸 처음에 공부하기 전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냥 보일러만 껐다 켰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3개월간 공부를 하고 나니 IoT 하우스, 스마트 홈에는 이 스마트 온도 조절기가 필수입니다. 밤마다 공부하면서 설치하기까지 정말 힘들었던 스마트 온도 조절기 지금부터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스트 러닝 서모스탯 네스트 온도 조절기 3세대고요 지금 가장 최신 버전인 3.5세대가 나와 있는데 그건 자동학습 기능이 빠져 있어서 바로 전 모델인 3세대를 구매했습니다. 미국의 중고나라죠. 이베이에서 아주 오래 걸려서 넘어온 녀석이고요. 구글에서 인수를 하면서 아예 이렇게 박스에도 구글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내부를 한번 볼까요? 늘 느끼지만 애플이나 구글은 포장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화이트 색상을 구매했고요. 저는 이미 세팅을 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분해를 한 거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충전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처음 구매하시면 이 기기 자체가 충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화면도 뜨지 않습니다. 네스트 온도 조절기 본품, 베이스, 피스,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예쁜 일자 드라이버, 십자도 됩니다. 설치 플레이트와 플라스틱 베이스, 그리고 여기에 맞는 피스까지 이런 구성품으로 들어있는데요. 이게 들어있는 이유는 이렇게 네스트 온도조절기만 설치하면 너무 예쁘겠지만 기존에 이미 온도조절기 때문에 뚫려있는 구멍이 이 기기보다는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고자 이렇게 철제 베이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가린 뒤에 가로 혹은 세로로 막고 베이스 설치 후 기기를 꽂는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가리라고 준 것 치고는 이 베이스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2만원 정도 하는 이런 원형 플레이트를 사서 설치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 사각보다 원형이 훨씬 어울리죠? 일단 설치 과정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네스트 온도 조절기는 우리나라와 맞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스마트 홈을 좋아하는 분들에게조차 동계올림픽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고요. 제가 이전에 전기 쪽 일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짬짬이 공부를 해서 무려 3개월이나 걸린 이유도 바닥 난방을 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미국의 냉난방 체계와 완전히 달라서 이걸 적용하는 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 네스트 온도 조절기 역시 북미형과 유럽형으로 나뉘는데 난방만 되는 유럽형은 생각보다 설치가 좀 쉽지만 지금 제가 구매한 제품처럼 에어컨, 실링팬 등등 다른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북미형 같은 경우는 설치 난이도가 좀 있어서 구매를 하신다고 해도 우리 집이 설치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집이 중앙난방인지 개별난방인지 보일러는 어느 회사인지 보일러를 움직여주는 구동기는 어떤 스타일인지 온도조절기에는 선이 몇 가닥 나와있는지 등등 고려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설치하실 분들은 꼭 공부를 많이 하시고 자세히 알아본 뒤 본인에게 맞는 스마트 온도조절기를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구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피스로 설치할 때 수평을 잘 맞추라고 이렇게 수평기까지 달려있고요. 에어컨, 실링팬, 전원, 전원, 공통, 보일러 이런 식으로 전원을 각각 나눠서 줄 수 있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 제품이 스위치랑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거기다 이 네스트 온도조절기는 AC 24V를 사용하니까 220V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220을 24V로 변경해주는 어댑터가 필요하고요. 각 제품에게 전원을 공급했다가 끊었다가 하려면 이런 릴레이도 필요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설치 과정을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네스트 온도 조절기 정말 괜찮은 제품이죠? 저는 밑에 난방이 없고 대신 에어컨과 실링팬이 있는 제 매장과 실링팬 없고 난방과 에어컨이 있는 저희 집 두 군데를 설치했는데요. 두 군데를 설치하면서 제가 이 제품의 이해도가 한 80%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10분이 조금 넘는 짧은 영상으로 보고 계시겠지만 저는 공부, 설치, 영상 제작, 편집까지 해서 한 5개월 정도의 대장정을 마치는 거라 저 나름대로도 아주 뿌듯합니다. 무한도전 장기 프로젝트를 끝낸 것 같아요. 아 참, 혹시 여러분들 댁에 온도조절기를 열어봤는데 선이 두 가닥밖에 없어서 설치가 좀 난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네스트 파워 커넥터를 구매하시면 두 가닥이 나온 걸 세 가닥으로 만들어줘서 이 온도조절기가 작동할 수 있게 해주니까 꼭 참고하시고 만약 난방만 되는 유료형을 구매하신 분들은 헤트링크라는 제품을 꼭 같이 구매하셔야 하니까 그것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지금 온도조절기도 잘 쓰고 있는데 뭐하러 힘들게 이 제품으로 교체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팬 작동, 에어컨 작동, 제습기 작동 이런 다기능, 자체 학습 기능 이런 장점을 다 떠나고서라도 너무 예쁘잖아요. 마치 기존 냉장고가 용량이 훨씬 더 크고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삼성 비스포크나 LG 오브제로 다 바꾸시는 이유처럼 디자인 하나가 그 어떤 장점을 다 뛰어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 온도조절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기능도 많죠. 사실 이 제품은 궁극적으로는 학습 기능을 통해서 몇 시 정도에 사람이 많고 몇 시 정도에 에어컨을 켜줘야 되고 어느 계절이 되면 난방을 자동으로 해야 되며 어떤 시간대에는 이쪽으로 사람이 많이 몰린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에너지 절약을 하려는 구글의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제품이 있는지도 모르게 스스로 사용되는 것을 바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냉난방으로 많은 화석 에너지가 쓰이는 만큼 각 가정에서 조금만 절약이 된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양일 테니까요. 취지 자체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쁘고요.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은 설치가 아주 복잡하고 이 네스트 어플리케이션이 우리나라에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계정을 만들어서 우회해서 설치해야 되고 우리나라 위치 역시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위도가 비슷한 러시아나 중국 주소를 넣어서 시간 또는 온도를 맞춰야 되고 이 모든 걸 다 공부하고 준비했음에도 우리 집 보일러나 환경에 맞지 않아서 설치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설치하실 분들은 꼭 공부를 많이 하셔서 괜히 구매했다가 다시 당근에 파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요즘 시세로 이 네스트 온도조절기는 개당 20에서 30만원 사이입니다.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꼭 설치하고 싶으신 농자들은 저처럼 도전해보시기 바라고 이 온도조절기와 용 스위치가 같이 붙으면 아주 예쁘니까 이 동계올림픽에 한번 참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네스트 온도조절기를 알게 돼서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전 다음번에 더욱 신기한 제품, 새로운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라인드 마스터 오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